삐뚤이 들어오고 있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강아지예요, 맞아요. 강아지예요. 오! 치즈 느무왕님, 궁수마법사님, 말짱님, 치인님, 애옹아 애옹해봐. 애옹! 말짱님, 손인웅님, 지우바라기님, 지구를 지켜주 우왕! 우왕님 감사해요. 지구 지켜주 보셨나요? 감사해요. 오, 이모님. 이모인가? 이모! 미경 이모인가? 경화추월님.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환경지킴이추님. 유 대박스. 다 들어오셨나요? 어느 정도 들어오셨나? 얼른 들어오세요. 네,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고, 1분 다 돼가니까요. 1분 딱 되면 인사드릴게요. 지우 크라이스트님. 24시간 이상 잠을 못 자서 눈이 아프지만 지우 언니가 더 중요해요. 왜 24시간 이상이나 못 잤죠? 팽추님, 팽하. 팽추? 뭐, 많이 들어봤는데. 박권님, 하수영 비연예인 아내님. 응? 하수영님이랑 비님 연예인이라는 건가? 아니. 네,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강아디입니다. 네, 우리 달의 주파수 개편 이후에 강아디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달의 주파수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저 강아디가 처음인데요. 네, 강아디는 처음이에요. 제가 DJ를 하다니. 시끄러울까봐 안 시켜주셨었나 봐요.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죠? 오, 보고 싶었어. 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인희님, 주주님, 손인웅님, 진솔님, 소녀의 꿈님, 랄랄라님, 니주님, 너무 반가워요. 화이팅! 팽추! 네. 자, 그러면 강아지를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하루 정말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봐요, 우빗.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들 지켜주 보셨나? 다솔님, 소영이, 수영이 호루록님, 김지우 보면 소리 지르는 여성님, 네. 데시벨 올라가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귀를 위해서 지금 딱 7시면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체하지 마시라고 적당한 이런 무드 있는 그런 목소리로 할 거예요. 추사랑해 읽어주세요. 오, 안녕! 추르, 준아, 하이, 지우바라기님, 안녕. 1020님, I love you. 지우 완전 보고 싶었지. 아이고, 추 맘마는 먹고 왔어요? 네, 지금 이 게스트분이 우동을 시키셨다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추, 밥 먹었어? 그래서 왜? 하고 여기 지금 왔는데 갑자기 냉면, 아, 우동? 우동을 하나를 그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호로 먹고 크로플도 퍽 먹고 왔죠. 니즈님, 헐, 나 이거 틀어놓고 밥 먹고 있어. 그럼 소리를 줄이세요. 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멤버 사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아, 오빛들과 뭐 오랜만에 이렇게 달의 주파수 하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빛분들. 아니다, 게스트 비슷하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빛분들. 오늘 사연은 강아디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써보려고요. 뭐냐면, 저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편인데, 강아디님은 사소한 말에도 엄청 크게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아디님이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반응을 하긴 하지만, 항상 속으로 이 정도면 너무 무관심해 보이려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엄청난 생각에 빠지죠. 유유. 강아지님처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럽기도 해요. 강아지님, 저에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 봐봐요. 이름 봐봐요. 여기 자, 뭐라고 써져 있죠? 도리님, 희진님, 최리님, 아니면 희진 언니. 희진이 은근 많이 나오네? 정진돌 아니야? 혜주구나. 진소울? 체리, 김립, 해주, 누군데? 말 느린 멤버인 듯.
희진이, 희진이 말 들리진 않은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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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먹어봐. 네, 해볼게요. 자, 오늘은 약간 특이하게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 사연은 게스트님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오비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게스트 누군지 오비들 예상 가시나요? 지금 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정체가 그냥 들통난 것 같아요. 이종명? 어, 대표님. 저 누군가 해서 이거 진짜 몰랐어요, 진짜. 대표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종명 대표님 아니고요. 진솔, 하슬. 방금 희진이인 줄 사랑해요. 추 TNT 드디어 본인 등판 맞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TNT 진소울 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소울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와. 인사드리는 건 아니죠? 오랜만인 자주...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자주 하는 느낌이죠? 저는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되게 자주 보는데. 근데 내일 바꾼 지 오늘 알았어요. 2주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일주일 만에 만나기도 해요. 사실 항상 같은 룸메인데. 맞아. 보질 않아요. 언니는 자는 시간이 내가 거의. 맞아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이미 자고 있고. 맞아. 나중에 네. 일찍 자지. 맞아.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 이미 없어요. 아무도. 언니 늦게 일어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낮을 바꾸려고 오늘부터 노력을 하고 진짜? 있는데. 진짜? 오늘 사실 필라테스 때문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필라테스인데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이쁘게 입었다고요? 응, 예쁜데요?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거울 보느라고 그러신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진솔 언니라고 해줬던 오비들 다 맞고요. 출업언님. 근데 뭐, 굉장히 희진이와 혜주 그니까. 언급 많이 됐어요. 그니까요. 요즘도 밤낮 바뀌어 있어요? 라는데요? 요즘 모르겠어요. 항상. 근데 그 사실 제가 어제 셀카가 올라왔잖아요. 네. 곰돌이 만든 게 그저께 만들고 바로 어제 올라온 거거든요. 언니 진짜 빨리 만들었어요. 그 곰돌이를 그저께 아침 7시에 딱 완성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고 잤어요. 정훈정훈님 추 몇 시에 자요? 라는데 저는 그냥 씻고 정신 좀 이렇게 몰록해지면 바로 너도 원래 늦게 잤잖아. 나는 이제 근데 요즘에는 씻고 나서 바로 집 오자마자 씻고 나서 한두 시간 내로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렇게 노력파 바뀌니까. 노력파 밤낮이 바뀌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네, 띠아모라고 말해주세요, 언니. 띠아모요? 응, 띠아모. 띠아모가 사랑해줘. 응. 아무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와. 허허. 오늘 요즘 무슨 영화 봐요, 언니? 오늘 다이어트파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영화? 영화? 너는 봐? 너 봐? 저는 영화나 좋아요. 드라마 자체는 집중력이 원래 안 좋아가지고 잘 못 보는 편인데 멤버들이 볼 때 약간 같이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찜을 해놓는데 약간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오. 최근에는. 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지는 않지만 재밌다고 소문이 난 건 봐요. 전 약간 진짜 집중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TV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터져야 돼 계속. 그래서 언니가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약간 고민 상담식으로 보내주셨는데 그쵸. 진짜 가끔은 부러워요. 왜요? 부럽기도 하고 전 진짜 가족한테도 물어본 적 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뭐를? 그러니까 지우가 약간 서운하지 않을까? 막 이러는 거? 되게 네? 지우는 막 평소에 되게 감정 표현이나 이런 리액션들을 잘 해주는데 저는 그런 편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말은 많지만 표현은 또 잘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아 뭐 했다 이러면 진짜 막 이런 걸 해주는데 저는 아 그래 막 이렇게만 해도 저는 저만의 방법인데 많이 하는 이게 거지. 네,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솔직히 느껴지긴 하니까 근데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겉으론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언니가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언니 생각으로는 되게 아 내가 차가웠으려나 생각하고 막 걱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을 표현을 많이 안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못 해가지고 맨날 느껴지는데? 뒤늦게 약간 메시지나 편지로 약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막 그렇게 감정이 없지 않은데 그냥 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느껴서 그냥
전 그래서 네. 뭔가 걸려가지고 항상 아니에요 뒤늦게 메시지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저는 옛날에는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는 이모티콘 3개 보냈는데 얘는 하나도 안 보내 이러면 진짜 꽂았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3년 만에 바꿔놨어요. 이모티콘에 약간 미칠 듯한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와. 지금은. 그래서 은지야 사랑해. 이 친구 네. 많이 언급됐던 네, 친구예요. 제가 감정 표현을 되게 좋아했었던 표현이어가지고 아. 사람이었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 메신저로는 그쵸?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좀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는 부모님께 네. 되게 그 이모티콘 좀 귀여운 애교 많은 걸 선물해드렸어요. 오 진짜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 오늘 수고했다 좀 이렇게 보냈는데 평소에는 거기에다가 이모티콘 막 딸 사랑해 막 이런 것들 하니까 순식간에 좀 애교가 많아지니까 약간 오글거리긴 하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워지긴 해요. 언니네 이모님 되게 착하시게 말씀 되게 잘하시던데 이모티콘도 많이 써주시던데 나한테? 그냥 그거를 어 그래? 응 완전 사랑받는 것 같아 나. 그래? 어 나 이뻐하시나 봐. 이모티콘 그렇게 많이 쓴다고? 이모! 왜? 몰라 근데 우리 가족도 딱히 표현을 막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약간 그러잖아 장문의 편지로 오, 막 보내지 평소에는 그렇게 막 너네들 막 부모님한테 전할 때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 네. 그럴 때는 좀 신기하긴 해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언니는 따뜻해요 제가 봤을 때 언니한테 근데 뭔가 그런 거 받으면 문자나 이런 걸로 길게 받으면 아 이 언니가 이렇게 깊이 생각했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귀여우면서 뭔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엄청 장문으로 보냈더니 엄청 전 진지하게 보냈더니 아 귀여워 너가 이렇게 답장해가지고 나 진짜 귀여웠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귀엽다고? 난 이렇게 진지하게 보냈는데? 날 어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문제였어? 아니야 아, 니주님이 전세계 은지 오빛 개탔다 이러는데 내 이름 은지야 이제 해주의 할미야님께서 딜라이트 TMT 진솔 사랑해 언니 투머스 토커라는 거지? 아 그니까요 전 그거 정말 화났어요 언니는 담아두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있는 스타일? TMT는 약간 그거예요 그 좀 그 TV 볼 때나 그럴 때 좀 옆에 친한 애들이 있으면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요? 오늘 사실 매니저님이랑 처음 매니저님이 새로 오신 매니저님이랑 네네. 단둘이 필라테스를 가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그래서 저 사실 그럴 때는 제 속으로만 말을 걸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말을 걸어야 되나? 낯가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이게 그래서 그 친하니까 TMT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그때 이후로 진짜 생각이 더 많아져서 왜요? 또 내가 지금 말하면 또 TMT라 하겠지. 아 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 가족이 뭐 약간 그런 적도 있어요. 또 네. 지금 말하면 또 TMT로 하겠지? 귀여워. 나는 약간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네. 이런 것까지 말하면 굳이 안 받아주겠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야. 최근에 굉장히 소심해졌다고. 다 귀여워해서 그런 거야. 이거 싫어했으면 쉿 이랬겠지. TMT라는 있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어요. 멤버를. 아 그래? 여튼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내가 혼내줄게. 굉장히 오케이, 오케이. 속상했었는데 저는 멤버를 굳이 드러내지는 않겠어요. 아,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네.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서울 조금은 줄여봤어요. 아니에요. 진돌씨 곰돌이 이름 지었어요? 라고 아피파님께서 아, 곰돌이 이름 어떻게 된 거예요? 곰돌이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제가 지어줄게요. 봤어요 실물로? 네. 제가 근데 바로 넣어놔가지고 못 봤어. 사진만 찍고 바로 넣어놔가지고 자주색 아니야? 약간 핫핑크색이에요. 이런 색이다. 앞에 연필꽂이로 보고 이런 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곰돌이에 핫핑크를 붙여서 도라 곰돌 핫핑크. 지금 팬맨이잖아. 아니 핫돌 그럼 핫돌. 왜? 도라 핫돌 어때요? 죄송해. 아 진짜. 아니 이상한 사람 안 되죠. 아니 왜 핫돌? 곰돌 그러니까 곰 나사 뭐예요? 핫곰은 좀 이상하니까. 돌이 지금 진돌이의 곰돌이라 나스 뭐예요? 나 아니 돌? 핫핑크 핑크 그러면 진돌이 곰돌이랑 돌을 그래서 돌이랑 그 핫핑크 해가지고 그러면 돌을 앞에 붙입시다 아 돌을 뒤에 붙입시다 핫돌 되게 섹시한 곰돌이 같다 그쵸 핫핑크 돌 이렇게
그 다음. 아니, 더워. 네. 자, 이 사연에 핑곰. 핑곰! 근데 진돌이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돌이, 곰돌이, 진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 붙인 건데.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사연에 대해서 네. 제가 그래서 언니는 그냥 사실 더 뭘 노력하려고 안 해도 이미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멤버들이 언니한테 계속 이렇게 앉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귀엽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계속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옛날이었으면 받았을 텐데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지우가 저한테 막 나도 막 좀 해달라고 막 그러지. 제가 막 고언니한테는 이렇게 막 먼저 되게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티를 내면서 예뻐해주는데 지우한테는 아직도 나한테도 그렇게 뭔가 티를 내달라 해주는데 약간 막 그런 게 있는 사람마다. 고언니는 너도 그러잖아. 너도 고언니한테. 아, 고언니는 워낙 자, 나한테 뭔가 안 우리한테 와서. 안 오니까 하는 거고. 진짜 어떻게든 진짜 내가 얼마를 줘야 애정 표현을 할지 궁금해. 내가 어떻게 해야 애정 표현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나 또 고언이, 진짜 받고 싶어. 고언이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고언이가 이제 아이고. 다가와서 안 다가와. 다가 안 하면 다가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별로 안 해. 아니 내가 그래서 고언이 아침도 챙겨주고 싶고 만두도 해주고 싶고 고언이 그냥 집밥도 먹여주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언아 밥 먹자라고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매달렸는데. 맞아요. 좀 무서웠어요. 와 진짜 안 되더라고. 진짜 무릎까지 꿇었어. 나 무릎까지 꿇었어 진짜 고언이한테. 제발 사랑해줘. 근데 진짜? 고언이는 그냥 스킨십 이걸 진짜 싫어하더라. 아 그래? 응. 난 그냥 좀만 닿아도 싫어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고은이가 되게 매력이 있어서. 왜 뭐야? 미안해 이런 이모티콘도 있어 댓글에. 어 귀여워. 어 신기해. 지진님 언니가 해줄게. 언니. 비싼 여자 고은이래. 아 고은이가 애타게 하네. 이거 맞다. 소녀의 꿈님 애타게 하는 고은. 애고네. 애고. 애고. 이게 줄이는 거에 자꾸 중독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날 수도 있겠어. 진짜 잘못 줄이다 네. 큰일 나요. 의도치 않게. 우리 실세 고원, 이달소 실세 고원. 무서워네. 아, 무서워한다고요, 저를? 에이. 근데 그땐 좀 무서웠어요. 그 나? 어느 날 새벽에. 그때 기억나. 엄청나게. 갑자기 이게 뭔가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아,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걔도 도발했어, 나를. 계속.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망치고 막 침대를 갈라 그러고 도망가려고 나 피해서 근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지켜보는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뽀뽀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서운 한 게 한 번만 뽀뽀해주면 들어간다 이래. 그래 내가 진짜 그랬잖아.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똑같이 뽀뽀했으면 내가 들어갈게. 고원이는 끝까지 싫다고 했는데 진짜 동공이 떨릴 정도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언니의 감정 표현도 사랑하고 되게 언니만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에 네. 추천곡과 추천곡을 있어요. 제가 자이언틴 선배님과 크러쉬 선배님의 그냥이라는 곡인데 네 이거 1절 불러주셔야죠. 아니요 아니요 원래 그, 달초파가 그러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솔 언니가 저는 좋아하는 걸 아니까 괜찮아서 저에 대한 애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무심해도 아, 이거는 무심했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건 안 돼요. 취소. 이거 지울게요. 이거. 더 무시하면 그냥 무시해야 돼. 이건 취소. 그래서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언니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감사합니다. 마음에 그냥이에요. 그냥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저 오해까지는 안 하고요. 저 진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더 냉정한 말투야 실제로. 진짜? 어. 울면서 밥 먹겠다. 아니, 일어나라고 근데 난 너무 익숙해서 그래? 어. 나 언니네 집에서 하루 살면 나 진짜 그냥 난 그냥 울어서 멤버들이 가족들이랑 막 사랑해 막 이런 게 일단 깜짝 놀랐어. 대박 진짜? 그래도 언니네 어머님이랑 이런 가족분들이 그쵸, 다 사랑이 그냥 있겠지 뭐, 다 말이, 통, 말이 잘 통하고 맞아요. 엄마가 또 이런 거 또 끝나면 카톡 오겠다.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또 삐진다고요. 상처를 또 잘 받아요. 귀여우셔. 알라 뭐야 엄청 빨리 올라가네. 알라라크님 오해는 없어. 응? 네 오해는 없어. 아 불러달래요. 불러추래요. 불러추. 불러추? 이거 가사를 네 추 이거 이름 붙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 가사를 한번 제가 그럼 봐서 한번 아는 지금 다 한 소절 불러줘 이러고 있어. 그냥 어, 원래 1절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한 소절만 부탁하시네요. 어 그러네요. 한 소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아, 네, 할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안쓰러워 보여. 네.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 마음 아플까 걱정 말고 그냥 예. Yeah. 언니 좋아하는 노래 최근 뭐야? 갑자기요? 네. 아, 저 한국 불러서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감정 표현할게요. 저는 불렀기 때문에 언니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원래 뭐 감정 표현 무슨 상관이죠? 그건 젓가락이 하나 가면 하나 얻듯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저는 사실 언니가 요즘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꾸준히 네. 연습실 가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뭘 취미생활 할지 하고 연습실 가는 거 근데 약간 뭘 할지 궁금하고 어떤 노래를 연습할까? 난 언니의 음색이 너무 요즘에 좋으니까. 다시 작곡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저 네.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 나중에 맞아요. 지금 사면. 작사가가 필요해요. 작사가? 네. 나 한번 해줘. 나 써는 거 한 노트 다 썼어. 오, 진짜요? 그냥 약간 유치하고 웃기긴 한데 나 약간 동요같이 쓴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어제 멜로디를 다 만들었는데 진짜? 뭔가 팬, 그, 뭐 팬송을 네. 뭔가 다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우리 멤버들이 네. 오빛분들에게 쓴 편지를 편지 중에 되게 뭔가 감동받았던 네. 거 나도 그 그런 말들 예쁜 저장이다. 말들을 멤버들이 다 잘하니까 맞아. 거기서 뭔가 가사를 뽑아올까 근데 저작권 뭐 허락해주겠죠 뭐 그쵸?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생각해봐야겠어요 언니 요즘 취미는 그러면 그 뜨개질? 뜨개질은 포기했어요 아 그래요? 뜨개질을 하니까 약간 잡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저요 뜨개질 하면 원래 잡생각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생각을 하게 되나 보다 그 계속 똑같은 걸 하니까 아, 여러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게 돼서 내 성격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빠도 하지 말래 요즘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셔서 저는 요즘에 기타를 아, 맞아, 맞아. 하기 시작했어요 기타 재밌더라고요 아, 밤에 한 계속 혹시? 들어가면 네. 동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아 연습용 아이고 이래가지고 아, 난 괜찮아 언제든 들어와도 돼 그냥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곡씩만 그냥 카피하고 있고 하루에 한 곡씩? 아, 그 독학이라서 많이 못해 그냥 조금씩 코드 4개, 8개 반복 있는 것만 하고 나중에 뭔가 커버 그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니 노래하고 내가 기타 칠게 언니 노래 그래서 뭐 할 거라고요? 뭐 하고 싶다 갑자기 뭐 아니 오비들이 진돌 불러달래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아니야 지금 나는 여기 담아두고 있어 나 원래 담아두는 성격이라 나 여기 지금 머리 한 천 펴 뭐야 책두엽에 다 담아뒀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었는데 아니에요 기대된다고요 이래 진돌 Please sing it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듀엣 러브레터 제발 이거 이따 가자 해달래 자 누구 무슨 노래 하고 싶으세요? 저 요즘에 제가 옛날 그 발라드 곡을 빠졌다 했잖아요 네네네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럼 추씨께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근데 이게 가사가 맞는 건가? 약간 뭐? 이별곡 같은데 사랑인걸이요 사랑인걸? 네 뭐 감정 고백송이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건가?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밀어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별송인가? 가사를 모르겠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사랑이에요 어쨌든 사랑이에요 러브예요 러브 It's love 네 러브레터를 듣고 싶어 하신다 되게 이분이 추라이어 캐리님 진솔 Please Singing New 새로운 것도 불러달래요 아 이거 댓글 아직 못 들어서 그래요 아 뭐야 러브레터 무슨 노래였죠? Listen Listen 아 너무 좋아 나 러브레터랑 그럼 부를까요? 어? 네 가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되게 많네 여기까지 그러면 부르면 다음 파트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 네 러브레터
저 가사 한번 지금 가사 검색 중이에요. 네. 기다려주세요 저도? 팬분들. 아 러브레터 딱 쳐요. 보이스라 아 보이스다 보니까 네. 한 3초만 정적이어도 아 그래요? 되게 내가 계속 말할게. 아, 너무 힘든 줄 아시더라고요. 아직 안 끊겠어요. 네 러브레터. 나 근데 진짜로 오더아이서클 그냥 아예 전체 멤버한테 수록된 그냥 곡들이 다 좋아해 진짜. 여기 딱 이거지? 네. 진짜 김립 진솔 I love it. Voice is very very hot. 어디지? 아 할게요. 잠깐만. 리슨 리슨 나이만 한번더 마이 헐트까지 할게요. 네. 하나 둘셋넷 리슨 리슨 나이만 들려주고 싶었던 my heart. Nothing nothing 이제 그만 의미조차 사라져. 남겨진 love letter. 예. 되게 좋아하시던 곡이 되게 새롭다. 좋으신가요? 다른 진짜 뭔가 맨날 이거는 리비와 부르다가 너랑 부르니까 진짜? 뭔가 새로운 느낌. 시간 날 때 연습실에 내가 있으면 같이 노래하자. 아 진짜 막 한때 저희가 막 커버고 하자고 저희 둘이랑 체리까지. 뭐 했었지? 뭐지? 블랙핑크 선배님의. 알아! 스테이! 내가 그거 진짜 하루종일 계속 이뤘어. If you really? 아, really? If you really? 맞아. Really love me? 그거 막 커버하자고 파트도 나눴는데 파트만 나누고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라디오 같은 데서 써먹고 싶어서 그때 딱 그렇게 파트 나누고 활동 준비에 들어갔나? 막 그래가지고 진짜요. 막 그때 희진이랑도 허금이 이렇게 커버 막 파트 나눠서 허금이 좋아요 이랬는데 한때 그랬었죠. 되게 많이 오비들이 좋아해주고 있는데 솔로곡 듀엣곡 노래 바꿔 부르기 해줘 제발 이런. 저희가 진짜 기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꼭 해드릴게요. 맞아요. 오비분들한테 뭔가 오랜만에 다리 주파수를 통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언니가 평소에 또 오비들한테 네. 진짜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는지 솔직히 있지? 요즘 다 집에서 지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배달 음식보다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해먹는 게 나아요. 건강에도 그렇고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를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언니 그래? 저는 방금 우동도 배달 음식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슈씨도 방금 크로플. 아 이건 저 첫끼예요 첫끼. 그렇죠 그렇죠. 그 조금밖에 안 와요 포장이. 근데 저는 하나 얼마 나옵니다. 전에 다이어트파를 어쨌든 해가지고 네. 저보다는 슈씨가 네. 뭔가 소통을 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요즘에 되게 취미가 많이 취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되게 뭐 쉬는 시간마다 뭐 스케줄 끝나고 오면 씻고 기타 치다가 책 읽다가 잠들고 하는. 아, 영어 공부도 하잖아. 아 근데 그것까지 하긴 좀 벅차더라.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어렵죠, 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내 시간이 생기는 느낌? 약간 나를 사랑해주는 타임이 생기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추 덕분에 배달 안 시켜 먹고 있어요. 소녀의 꿈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예 시켜 먹지 마라 이건 아니고 그냥 작게나마 한 끼라도 해 먹어보는 게 전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지켜주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지켜주? 알아가는 게 많은 느낌? 언니 제일 재밌었던 편? 제일 재밌었던 희진이는 최근에 분리고사 제일 재밌었다 했어. 저는 근데 뭔가 제일 재밌었던 거? 그냥 나는 네. 제일 뭔가 하나를 꼽자기보다 그냥 너의 텐션이 신기해. 그래? 너의 텐션이 너무 이 에어팟을 끼고 보통 본단 네. 말이에요. 네. 왜냐면 숙소에서 침대 안에서 보니까 그쵸. 근데 이 하이톤이 계속 들리는 거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와 그래서 이달소를 지켜주님이 나 참새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다. 그거 예약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건버거 언니 다... 비건버거 못 먹어봤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해줄게. 진짜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실생활에도 도움 많이 됐지. 나는 비건빵도 원래 희진이 덕분에 시켜 먹었었고 비비 언니도 비건빵 좋아하고 맞아. 이런데 비건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거든.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아 참새 예약한 사람 되게 많네. 나오지 카스 형님 너무 좋다.
카페에서 알바하던 거 재밌었대요. 아 카페 알바 맞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얼소스 진짜 맛있어요. 얼소스가 언니 그 케이크 내가 나중에 사올게. 진짜 맛있어. 나 한번 가려고 했어 거기. 그 원래 작가 언니랑 촬영이 끝나고 한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인사드릴 겸 최근에.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이거 보고 가신 분도 있어요.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사장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티켓을 보고 수복에 개밥 그릇 가져갔어요. 귀여워. 와우 진짜 칭찬해요. 머리 쓰다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단한데? 얼쏘쏘 하트 100만 달성 축하해. 어 고마워요. 지금 하트 1020760이다 감사해요. 채식하자. 채식? 채식도 좋죠. 이거 진짜 어렵다. 네. 좋긴 한데 네 맞아요. 저 비건으로 만든 고기도 괜찮더라고. 진짜 비슷해? 진짜 고기 그냥 식감이야. 고기야. 아 진짜? 오 깜짝 놀랐어. 향도 근데 고기고. 가격이 비싸겠지? 콩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식감도 고기고 가격은? 가격은 비싸지? 안 사먹어봤긴 했는데 사먹는 곳을 몰라가지고. 근데 비건 먹어 콩 갈고 약간 식재료 하나하나 준비하면 조금 들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반 버거 세트랑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지켜줄 덕분에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가 팬분들도 다 같이 환경 환경 지킴이가 되고 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텀블러에 종이 빨대 들고 다니신다고? 잘하고 계세요. 14일날 지원이랑 데이트도 될까요? 아 지금 계속 14일날 뭐죠? 데이트를 14일 왜요? 발렌타인데이예요. 아 발렌타인데이예요? 와 요즘도 이렇게 빨리 와요 원래 발렌타인데이가? 진짜 2월쯤에? 전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인가? 너무 부러워요. 네. 사탕이야? 초콜릿이야. 근데 초콜릿. 이게 약간 그 정의가 그 남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그거잖아요. 전 너무 부러워요. 여자가 초콜릿 받고 싶은데. 초콜릿 그러게 초콜릿이 더 맛있는데. 사탕 별로거든요. 그러게. 그 보통 초콜릿은 만들 수 있는데 사탕을 잘 만들진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말고 사탕으로 하고. 그것도 좋네요. 화이트데이는 초콜릿으로 갑시다. 왜냐면 트렌디를 만들어간 소녀들이기 때문이지요. 맞아요. 아니면 와. 발렌타인데이를 여자한테 주는 날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표. 네. 아, 그러시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저희 일상을 되게 오랜만에 라디오로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오빛들 뭐 궁금하신 거 맞아요. 질문 주세요. 오빛분들이 이제 네. 뭔가 질문을 해주세요. 맞아요. 먼저 나와 결혼해줘. 보스 베이비님께서 어때요? 결혼. 결혼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진짜 팬싸 같은 거 하면 결혼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공주 옷을 너무 좋아해서 아,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핫핑크에 보석을 잔뜩 박아야겠다 생각했어. 지금도? 너무 입고 싶어. 뭐 근데 웨딩 드레스 말고 요즘 그래도 민 실장님 덕분에 예쁜 옷 많이 입으시니까 아 네, 스타일리스트 덕분에 많이 예쁜 원피스도 많이 입어보고 하니까 다 풀렸어요. 그때 난 디즈니 공주 그 캐릭터 때 하늘 풀었어. 나 이마트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등을 땅에 대고 돌았었는데 불가사리처럼 공주 옷 좀 사달라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면서 드디어 공주 옷 이렇게 보냈는데 엄마가 어머니 반응은? 으이구 나는 그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인어공주랑은 뭔가 달랐어. 하지만 즐거웠지. 예뻤어. 저는 근데 할로윈 때는 더 과한 걸 하고 싶어요. 아유 진짜 뭐 과한 거 해볼까? 아직 로망은 뭔가 진짜 화려한. 좋아요. 오. 그럼 공주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할로윈이 아니어도. 그쵸 평소에도 할 수 있죠. 우리 뭐 씻고 나오면 공주잖아. 아니, 멋진 공주. 헤매했을 때. 헤매했을 때 그나마. 지유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는? 저요? 저 원래 안나 좋아해요. 안나도 좋고. 진짜 제일? 제일? 최애. 최애. 안나는 애정이 지금 생긴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너무 나 그래서 안나 인스타 찾아보잖아. 안나 해시태그 인스타 찾아보고 우와. 캐릭터 막 인형 같은 거 검색해보고 귀여워. 이제 귀여워? 아 귀여워. 그 애정이 생겼어 진짜로 케이크 사고 나서.
내가 제가 나중에 안나 사진 올릴게요. 기회 되면. 그럼 원래 차례가 돌아오면. 원래 채는 뭐예요? 원래 채는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부 좋아요. 부. 부 알아요? 부? 그 몬스터 주식회. 부! 몬스터 언니 주식회. 나 그 스티커 있어. 줄까? 스티커요? 조그만한 그 스티커. 부 이거 있더라고. 내가 그거 줄게. 이따 집에 가서 잘라줄게. 괜찮아. 왜 거절해. 나 속상해. 스티커 버려줘요. 아, 곧 설날이니까 송편 안에 깨설탕 대 앙금. 어? 깨설탕 대 앙금. 나 완전 깨설탕이에요. 저도 깨설탕이요. 네네네. 앙금은 뭔가 퍽퍽해지는 네. 느낌? 네네네네. 설날, 설날 떡국 먹고 싶다. 나 떡국 먹었어. 엊그저께 떡만두국이랑 매운 칼국수 먹었다. 자랑하는 건가? 지우야, 내일 독자 애칭 발표인데 안 설레? 저 마님 고민했었는데 축구미. 축구미? 이건 왜, 제가 생각한 거. 왜 꿈이에요? 이제 난 꿈이 있어요. 뭐 직원을 시키고 싶다는 꿈이 있고. 쭈꾸미 귀엽지 않나? 그 쭈꾸미를 부른다. 비슷해 쭈꾸미. 내가 왜냐면 그날 아침에 쭈꾸미 덮밥 먹었거든. 그래서 쭈꾸미가 딱 생각나더라고. 고원 5명 고원 5년 이게 무슨 뜻이죠? 아, 고원 5명 대 고원 5살 말하는 건가? 아, 저 이거 진짜 팬싸에서만 진짜 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 고원 50명 고원 5살 50명 어때요? 어차피 조용할 것 같은데 내가 애징 막 애정을 갈구할 것 같지 않아? 다피에도 다 이렇게 다 그 눈썹 올리면서 막 경계하는 그 눈빛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 진솔이 내 발렌타인이 되어줘. 이거 되게 감사하다. 언니 그 가사에 적어놨다. 근데 되게 이거 뭔가 멋있는 말이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팝하고 번역 잘못된 건 아니죠? 건빵진 고원 건방진 고원 네? 건빵쥔 건빵을 손에 쥔 고원인데 건빵쥔 게 좋죠. 왜냐면 전 건빵 진짜 좋아해요. 어, 나도 좋아해. 근데 건빵이랑 고원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그니까 근데 고원이가 건빵쥐면 더 약올라 더 애정을 갈구하고 싶고. 아 뭐야 약간 아 그래 하여튼 아직도 고원이가 그렇게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TMT 김립 대 조용한 김립이래. 투머스토커 김립 대 조용한 김립. 리비도 은근 말이 많을 땐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저는 TMT가 더 좋아요. 리비랑 말하면 재밌어요. 리비 놀리거나 이러면 재밌어요. 난 쟤랑 얘기하면 신나. 방금도 숙소에서 약간 떠들다 왔거든요. 그래. 세뱃돈 대 선물. 세뱃돈. 언니는? 나도 돈. 부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시국이 이래가지고 친척들 다 못 보잖아요. 아, 그지 맞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도 가족끼리만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집착추 불빛님 사랑해요. 여진이보다 동생 대 비비보다 언니. 어? 여진이보다 동생 대 비비 언니보다 언니? 전 비비 언니보다 언니 할래. 나도. 당연하지. 여진이가 엄청.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거는 말이에요. 저는 아 여기 회사 있는지 5년 넘었고요.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그릇은 쓰면 안 돼요. 뭔가 이럴 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여진 리더 대 하슬 막내. 어? 여진 리더 대 하슬 막내? 하슬 막내. 막내가 낫죠. 여진이가 리더 되면 방금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진이 그 특유의 멘트할 때 아, 말투 있잖아. 맞아 맞아. 저희는 이달의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 아니 이번에도 네. 그 졸업식 했잖아요. 네. 그 영상 그 인터뷰 네. 기자님 앞에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네 제가 이달의 소녀 여진입니다. 제가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요. 대박. 이렇게 해서 너무 웃겨. 아, 김립 생일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 맞아요. 내일 리비 생일. 사실 저는 오늘 사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너무 사연? 오랜만에 사연을 써봐서 예전에는 그래도 주제가 숙소에 대한 주제였는데 오늘은 자유 주제여서 어떤 사연을 보니까 고민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내일 뭐 리비 생일인데 생일 편지를 보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DJ님에 맞춰서 보냈는데 네. 자, 방송에서 리바 생일 축하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리바
생일 축하!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귀여운. 원래 질문이 뭐였지, 근데? 아, 뭐 할 거냐고? 어, 선물 뭐 할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 진짜 고민돼요. 추천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작년 생일까지만 챙기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막. 다들. 저도 멤버가 하도 많으니까 네. 일일이 막 많아. 챙기진 않은데 저는 항상 그런 건 해주고 싶어요. 뭔가 진심이 담긴 편지. 진심 담긴 편지? 나도 그거는 장문의 편지. 나는 편지지가 다 쓰지 않아도 한 진짜 계속 사는 거. 아, 손편지로 써요? 네. 저는 하고는 싶은데 힘들어요. 그쵸? 오, 너무 어렵죠. 진짜 3시간. 내가 너네 와와봐 처음 헝가리 갔을 때 편 쪽지? 네. 써준 기억. 맞아요. 아니? 엄청 기억나. 엄청 그때 빽빽하게. 그거 5시간 걸렸다. 4명 쓰는데. 한 3, 4, 아니다. 4시간? 4시간 걸린 것 같아. 그냥 넌 전 손글씨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저 그래도 좋아해요. 자. 궁수 마법사님. 오늘 청아 씨 생일인데 추는 축하 보내주나요? 아~ 어, 청아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 연락은 하고 있는데 요즘 생일이 많구나. 어, 언니가 컴백 준비하느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진솔 동생인데 언니 추. 어, 난 진솔 동생. 왜? 귀여워할 것 같아 나 언니. 언니 추, 나 언니 추가 상상이 안 돼. 나는 언니랑 친구였으면 진짜 잘 놀러 다녔을 것 같잖아. 지금도 뭐 잘 놀러 다니고 싶긴 한데 언니 추가 언니랑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알겠어. 언니 추가 상상이 안 돼. 왜냐면 추가 지금 멤버 동생들한테도 되게 그냥 친구 같거나 모르겠다. 너무 애가 어려 보여. 나? 응. 그러니까 뭔가 하는 짓이 막 어리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외모나 말투가 그 뭔가 귀엽게 말해서 그런가? 우와. 그냥 뭔가 저희 멤버들 다 나이 차야 그렇게 느껴지는 멤버들은 맞아. 없는 없어, 것 같아. 없어요. 난 심지어 비비 언니랑도 아예 안 느껴지니까 너무 맞아. 좋아. 맞아. 요즘 나 비비 언니한테 말 놀려고 애쓰고 있어. 아 진짜? 가끔씩 하면 뭐해? 이러면서 귀여워. 뭐해? 키 170 여진. 왜? 뭐라? 152부. 170 여진데 152부. 아 둘 다 이상한데? 진짜 이상해. 너무 이상해. 지금 상상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아 진짜 이상하다.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 그래도 뭔가 너무 여진이가 큰 게 상상이 너무한 거야. 아, 그래도 작은 애가 커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떡해? 아니지! 이미 이보 언니가 150인 게 낫지. 그럼 15cm밖에 차이가 그럼 여진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여진이는 지금 한 지금 그러면 여진이랑 이브랑 지금 키가 똑같아진다 생각해. 30cm가 커져야 되는 건데. 약. 여진이는. 이보 언니 15cm만 반만 줄이는 게 낫지. 근데 이보가 작아지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보 언니? 응. 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아니야. 여진이가 근육 빵빵이 근육 빵빵이가 작아진다 생각해봐. 운동을 못하게 하면 되지. 걘 타고났어. 아 그런가? 아, 신기하다. 이상해. 그냥 이건 넘깁시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이상해요. 해주 성격 지우, 지우 성격 해주. 오? 언니 뭐야? 해주 성격 저는 해주 성격 지우요. 해주 성격 지우? 그냥 해주 성격 지우는. 그냥 지유가 평소에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모습 아닐까? 그래. 약간 진지해질 때? 아니! 아, 배고파요. 목소리가 왜. 아, 주 언니! 아. 아, 근데. 아, 나와봐, 안 보여. 이 목소리는 혜주가 약간 텐션이 올라갔을 때 목소리 때. 맞아. 텐션이 올라가면 굉장히 하이톤이 돼. 아, 그러네. 언니한테 질문. 진솔아, TMT추가 진솔이를 거칠게 씻겨주기, 이건 뭐야? 힘없는 고원이를 진솔이가 씻겨주기? 왜 씻겨주는 거야? 거칠게 씻어주면 어떻게 씻겨? 형 그냥 제가 씻고 싶어요. 왜 눈을 가리세요 언니들? 전 제가 씻고 싶어요. 안돼 그런 거 없어. 골라보자 한번. 이거 신기하다. 어머. 거칠게 씻겨주기 대 내가 언니를 거칠게 씻겨주는 거지. 말하면서 막 TNT 오늘 나는 TMI는 뭐 와플을 먹고 크로플에 생크림을 추가하니까 너무 맛있고 돼지밥 와플 너무 맛있다 홍콩 와플 먹어봤어? 둘 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진지하니? 차라리 씻기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씻으면 팔 아프잖아. 둘 다 씻겨주는 거야. 응, 고원이를 언니가 씻겨주는 거대 내가 언니를 씻겨주는 거야. 힘없는 고원이가 날 씻겨주는 건데? 아니지. 그럼 잘 안 씻기나? 뭔 말하는 거야? 왜 골라야 돼? 이거 갑자기 왜 밸런스 게임 한 거야? 너무 길어서 읽혔어. 어제도 혜주 동생 되기 때 체리 동생 되기. 혜주 뭐라고? 혜주 동생 되기 체리 동생. 체리 동생 대 혜주 동생. 아, 나 완전 체리 동생이지. 나도 체리 동생이지. 아, 혜주 동생 되면은
죽어요. 아 저는 근데 저 같으면 엄청 울 거예요. 전 둘 다 상관없긴 한데 내가 차라리 언니니까 그런 거지. 그 옆에서 혜주가 언니한 친언니한테 하는 것도 보고 체리가 동생들한테 하는 것도 봤는데 둘 다 좋은데 근데 둘 다 좋은데 나는 내가 혜주한테 받는 만큼 사랑이 너무 나한테 부족할 것 같아. 아 맞아요. 혜주한테 동생이면 내가 좀 많이 맨날 서운해서 맨날 혼자 울 것 같아. 체리야, 아 체리는 가끔 혜주가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엄마 바지가랑이 부쩍 울 것 같아. 나는 진짜 체리가 엄청 고민 상담 맨날 이걸 해주고 있어. 나는 친구인 줄 알았어. 맞아. 와 진짜 착한 거 고민 상담 해주. 아니 체리 그 뭐, 뭐야? 해주 체리. 래퍼 진솔 대 보컬 진솔. 전 보컬이요. 나 언니 랩하는 것도 좋은데. 전 랩을 못해요. 그녀를 삼켜버린 제로 제로. 전 보컬 전 랩 못해요. 뭐 보컬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전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더럽혀진 음색이 좋아요. 더럽혀진 음색? 나 그럼 더럽혀진 음색으로 노래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전 그 목소리의 그 파트 좋아요. 그 아 그 스타의 I can't deny it, I lose my head. 여기까지. I can. 여기까지. 아 좋다. 지우 성격 해주 대 여진 성격 립. 아 이거? 이거 네 명이나 나왔어. 대박이다. 지우 성격 해주 대 여진 성격 립. 아 나는 뭐야? 차라리 지우 성격 해주. 나도 지우 성격 해주. 진솔이 랩 잘해라고 엄청 뭐라 하시는데 맞아. 뭐, 난 언니 뭐라? 랩 좋아해 진짜로. 콩나물을 에어팟처럼 끼고 사니 에어팟을 콩나물처럼 무쳐 먹기. 오? 어, 저는 무쳐 먹을래요. 비싼 거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아 저 근데 이거 실제로 최근에 뭐 기사를 봤는데 네. 에어팟이 여기 몸에서 나오신 분 봤어요. 왜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에어팟이 안에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와 음치 김립 대 몸치 이브. 오? 나 몸치 이브 언니. 저도 몸치 이브요. 저 립이 음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그렇다고 이브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춤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춤을 못 추는 척을 해도 그래도 그 팔다리가 길어서 나올 거 다 나올 거 같아. 춤은 저희 12명한테 어차피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색들은 뭔가 저희 12명 음색들이 다 예쁘다 해야 되나? 맞아요. 난 진짜 체리 음색도 들으면 깜짝 놀라고. 네, 전 모든 멤버들 음색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거 왜요? 있어. 왜요? 저음된 희진데 고음된 박채원. 너무 어렵다. 원래 저음이랑 고음 아니야? 저음된 고음인데 아~ 희진이 하이톤이 된 거지. 전 저음된 고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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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희진이야. 이거에서 이제. 언니 나 희진이야. 아니 뭐 다행히. 오 마이 갓 예스. 이거랑 이제 고원이 one and only my one. 아, and only. 나는 고원이 음색 고원이. 그렇게 해도 귀여울 것 같아. 원래 희진이는 가끔 하이톤 되니까. 맞아요. 맨날 듣기에는 네. 그래도 안전한 저음이 나은 거예요. 지원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요? 자랑 타임. 자랑 타임. 언니는 뭐였어? 저요? 저 점 뺐어요. 어디? 어? 그래? 잘했다. 언니. 근데 팬분들은 모르실걸요? 그래. 근데 원래 저 맨날 커버하고 다니는데 안 보였었어 원래 잘. 커버해가지고 모르시는데 네. 그 예전 진솔 TV 그거 보면 점이 보여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랑이요? 자랑 타임. 자랑할 게 없. 내일. 내일? 아 저 내일 오랜만에 했습니다. 기타 칠 때 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면 뭔가 귀엽더라고요. 근데 기타 칠 때 손톱 엄청 바싹 깎아야 되죠? 어, 바싹 깎으면서 내일 해. 아. 엄청 바싹이야. 이거 굉장히 알록달록 예뻐요. 이거 네일샵 언니랑 엄청 고민해서 하나하나 조합 엄청 해보고 내가 약간 그것까지 해갔어. 시안까지 색깔 색칠해서. 그리고 미리 갔는데 원래는 안 칠하려고 했는데 네일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내일 진짜 예쁘다. 그쵸? 보이시나요? 화면 선물 드릴게요.
내일 진짜 예쁘다. 립클립스님, 이클립스. 둘이 야자타임 하자. 야자타임? 해봐. 야자타임 어떻게 해? 근데 지금도 반말하잖아. 어, 그래. 어떻게 뭘 하는? 너한테 내가 반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아, 너한테. 어, 이렇게. 와, 언니 지금 눈 꼭 감았어요, 오비. 뱀. 목소리 자랑해줘, 아피파님. 아, 우리 노래를 한 곡씩 더 불러드리자. 언니 뭐, 노래 하고 싶은 거 있어? 최근에 연습했던 거. 최근에 연습을 노래 연습을 따로 막 그냥 듣는 거?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못 부른다요? 못 불러요. 그런 거. 저 약간 있죠. 카피 능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죠. 저는 아이유 선배님 자장가를 되게 자주 듣거든요. 이거 잘 때도 듣기도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거 듣고 싶으신가? 아니, 아니면 골라드리라고 할까? 아, 난 하나 있다. 뭐? 널 생각해. 어, 나 그거 좋아, 언니, 여기. 그럼 너도 불러줘. 뭐? 같이 부르자. 뭐를 불러? 같이 이걸? 부르자. 어, 나눠서 부르자. 그래. 어디서부터 부르나? 네, 여기서 부르나? 응. 너, 언니가 할게. 언니가 해. 아. 그럼 언니가 그, 거기서 끊어. 그럼 내가 다시 널 생각해부터 할게. 난 모르니. 널 생각해. 아, 이거 왜? 수련만 할걸? 나도. 아. 언니가 그냥 하고 싶은 부분을 해봐. 어떻게, 키를 어떻게 맞아야 돼? 늘 널 생각해. 오. 그래, 널 생각해. 오.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웃는 그런 너를 생각해. 와우. 와우, 와우. 어떠셨나요, 듀엣? 뭔가 이런 잔잔한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옛날 노래들이 좋은 게 많다는 걸 느껴서. 맞아요. 그거를 불러보거나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옛날 노래나 아니면 이런 잔잔한 R&B라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장가? 자장가 불러주세요. 자장가 네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MR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더 이렇게 있을까? 너무 낮게 잡았나? 그럼 높여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 잊혀져 버릴 꿈이지만 눈을 감아 마지막 잠을 채워 줄게. My lullaby, baby, sweet good night. 무서운 꿈은 없을 거야. 너 끝나지 않는 긴긴 하루를 이제는 그만 보내주려. 네. 와, 다 자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아, 잠들어서 채팅이 없구나. 아, 나는 그리고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 뭐죠? 그 와인루프 선배님. 아, 노래를 잘 몰라요. 아, 진짜? 네. 언니 들어보면 언니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걸? 좋아요. 내가 와인루프 선배님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자, 언니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빛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중독. 중독이랑. 중독. 네. 일상도 좋고. 플레이리스트에. 네네네. 넣어볼게요. 꼭꼭 들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불러주세요. 나중에. 중독. 같이 또 하게 된다면. 좋아요. 뭔가. 집착 진솔 대 TNT 진솔. 이거 오빛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 어, 밸런스 어제 게임. 한 거 들었긴 했었는데. 나 집착 진솔. 진짜 내가 너한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언니랑 나랑 목소리 비슷하대. KSH님이 어, 지금 노래하는 거 추인 건 알겠는데 진솔이 목소리랑 비슷해 라고 했어. 오, 고마워요. 팬분들은 저희가 그 음원만 딱 나왔을 때 네. 목소리 구분할까요? 나 몰라. 나 그거 궁금했어. 저는 그 뭔가 가족들한테 딱 가족톡에 보내면 네. 희진이랑 저랑 목소리를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 그래? 뭔가 그 허스키한 게 비슷하게 들리나 봐요. 근데 추는 딱 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잘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도 애들이 뭔가 점점 음원을 하나하나 낼수록 그 음색들이 또렷해지지. 또렷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점점 연차가 쌓이는 그런 건가요? 브릭님이랑 김지우 보면 소리 지르는 여성님께서 당근이지 가능하! 진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뭔가 또 다음 컴백이 되면 네. 그거 구분해서 다 올려주세요.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좋아요, 나오잖아요. 좋아요. 틀리기만 해봐. 셀러브리티? 요즘 몇 번 자나요는 뭐죠? 요즘 몇 번? 그냥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시간? 몇 시간? 언니 몇 시간 자는데? 저는 맨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밤낮이 바뀌긴 했는데 네. 또 오래 자진 않아요? 6시간? 그러니까 언니 그렇게 막 오래 자진 않는 것 같아. 너무 늦게 자. 언니 일찍 자야지. 잠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지금 다시 녹음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아, 다시? 난 솔로곡. 나는 그거 뭐? 걸스톱. 아, 약간 시소라 데뷔 때 했던 그런 음원들이 지금 들으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조금 아쉽죠. 뭔가 싱더레는 지금 부르면 더 뭔가 살려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면 너무 무난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난 좋은데 그때 발라드만 연습할 시절이어가지고. 근데도 그만큼 잘했어요. 근데 가끔 저는 이달소 그 플레이리스트 있거든요. 이달소 노래 다 담아놓은 거. 그거 들으면 다들 뭔가 애기애기하달까 음색들이. 맞아 맞아. 그 데뷔 초반에는. 아 불러줘. 불러달래. 뭐야? 이거 리클립스님이. 아. Singing in the rain. 한낮에 태양을 삼켜버린 죄로 지금 난 여기 뜨거운 채. 왜 이렇게 낮아? 잘못 잡았나? 아니야. 너와 단둘이 남겨진 이 밤에 Singing in the rain. 구파 Singing in the rain. 좋아요. 대박. 이 비트가 너무 좋아. 맞아요. CD 집어 삼켰네. 오. 너무 음을 낮게 잡았나봐. 오늘 하트 어택 두 번 불렀어. 칭찬해줘. 생갈치 1위 부르셨다고? 아 노래방에서? 들었대. 아 들었다고요? 좋아요. 고생했어요. 그 하트 어택 약간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랑도 네.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 하트 어택이? 응 캐롤 느낌 나는 것 같아. 아, 저도 그래서 좋아요. 약간 밝기도 하고. 전 하트 어택 진짜 네 언니가 한다면 갑자기 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냥 우리가 연습실에서 그 라이브 한 적 있잖아요. 한 명씩 나와서 그때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래. 진돌이 다음 복가 존버 존경하며 버티기란 뜻이죠. 존중 아니 존중 뭐죠? 존중 존중하며 언니 다음 복가 나가야 돼. 아, 전 싫어요. 계속 우리가 싫어요. 추천했어. 목소리 빨리 알려야 되는 굉장히 하는. 그런 게 잘해요. 무서워요. 루나 좋아요. 스튜디오 때도 너무 떨어가지고. 아니요. 셀러브리티 불러줄 수 있어요. 셀러브리티. 아이유 선배님의 신곡. 후렴 되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막 그런 거. 맞아요. 챌린지도 하던데요? 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진짜 들어만 봐서 또 몰라요. 약간 아이유 선배님 노래는 들으면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화책이나 약간 영화 같은 거를 내가 보지 않았는데 본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잊지만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와우. 나는 언니
우리 아이유 선배님 노래도 궁금해. 아이유 선배님 노래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엄청 높아. 은근 밝은 거 막 분홍신 같은 것도 귀여울 것 같아. 서로 OST 바꿔 불러달래. 내 거 많이 들어? 들어봤지. 나 언니 거 진짜 질리게 들었어 진짜. 질리게 들었다고? 시간 한 바퀴. 난 그건 많이 못 듣겠어. 왜? 너무 그런 발라드 곡은 저의 그 아 이거 아쉽다 이런 게 계속 너무 들려가지고. 난 나 불러주면 안 돼? 갑자기? 나 원곡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원곡을? 아 너 거 본 곳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본 것도 불러줘. 그치 나는 영광이지. 봄꽃 불러주세요. 봄꽃 듣고 싶다. 나 이거 나 원곡자 먼저 불러주세요. 저 말고 언니가 하셔야죠. 저는 CD 들으실 텐데요. 팬분들이. 아니죠. CD랑 그 라이브는 또 느낌이 다르죠. 저는 그 팬사 때 진짜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 많이 불러드렸는데. 그럼 내가 시간을 그걸 할게. 시간은 한 바퀴 하자. 언니가 나한테 봄꽃을 불러주는 선물을 해주시면 저는. 맞아요. 아 나는 언니 목소리를 그냥 원래 좋아하니까. 가사만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하네? 아, 가사? 아, 여기 하면 돼. 뭐지? 가사만 있으니까 모르겠지. Love you, love you. 근데 왜 이거 봐요. 오늘 진솔 라이브래요. 너무 좋아. 왜 계속? 원래 노래 불러줄 시간은. 아니 한번 불러주세요. 아 지금 헷갈려요. 저 카피 하나 카피 안 하면 잘 모른다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러브 유 듣고 싶은 말 내게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줄래요. 네. 어려운데요? 그래 많이 안 들었네. 어려운데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이브가 더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노래로는 음원으로만은 뭔가 그냥 달달한 사랑 노래 이런 건데 라이브는 굉장히 그 살아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높아? 아니 언니 더 높이 올라가잖아. 뭐야? Love you, love you, love you. 듣고 싶은 말. 이렇게. 좋다. 전 근데 이거 슈웨어의 스케치북이래. 전 근데 이거 멤버들 라이브 처음에 시키기. 듣고 진짜 슈가 잘한다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우와 음색 파래 살아있네. 진솔이 목소리 OST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거 봐. 그래 love 내가 들었을 때보다. 듣고 싶은 말. 아 이거 너무 한 번만 들어보자. 너무 빠졌다. 오, 죄송해요, 오비. 죄송해요. 야, love you. 이거 잠깐. 그래. 너무 빠졌네. 아, 그래. 아 원곡을 바로 듣지 않았어서. 한번 그럼 나중에 기회 될 때 저한테 불러줄래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좋아요. 아 요즘은 저 진짜 제대로 카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럼 못해요. 호프나 불러주세요. 몰라요. 호프나이 뭐예요? 무슨 노래였죠? 호프나. 백현 선배님의 놀이공원. 백현 선배님 놀이공원도 좋고 유앤빌리지도 좋고 번지도 좋고 아 그냥 좋아요. 캔디도 좋고 그냥 좋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불러드릴게요. 코지 진솔 주유 놀면 뭐하니 나오는 거 기대된다. 맞아요.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 지우 정말 잘 챙겨주시고 유재석 선배님 옆에 있는 거 네 캡처해서 혜진이가 진짜 뭔가 합성해놓은 것 같다고 신기한 조합인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저는 사실 그 스케줄이 너무너무 걱정됐던 스케줄인데 왜요? 그냥 어쨌든 대선배님들과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동생들부터 좋아하던 그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너무 떨리기도 했고 그랬어서
그래서 유재석 선배님은 방송국에서 지나가다 뵌 적도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진짜 유재석 선배님, 조세호 선배님, 대표 선배님, 홍현희 선배님, 그냥 제시 선배님, 그리고 김정민 선배님들까지 다 다들 너무 뭔가 다 챙겨주시니까 연차 엄청나신. 엄청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감사하다고 멤버들과 인사로 달리러 갈게요. 뭔가 이거는 방송이 나온 다음에 네. 다 본방사수 해주시고 그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영지, 영지도 인스타 지원이 동영상에 좋아요 눌렀던데요. 영지 사랑해요. 번호 땄어요 제가. 진짜요? 네. 헐, 영지님 완전 귀여워. 팬이었는데.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영상 다 보고 밥 먹지 뭐. 라방도 봤잖아요. 오 맞아요. 저도 그 한 대 빠져가지고 그 의자에서 넘어지는 그것도 한 두세 번 돌려보고. 데이식스 선배님 예뻤어. 아 예뻤어도 너무 좋아요. 본방 사서 당근당근 하죠. 당연하쥬. 탐탐탐을 이렇게 되게 기다리시나 보다. 탐탐탐 기습 한번 찍으러 갑시다. 탐탐탐 실내로. 요즘은 진짜 막 계속 시국이 이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찍지를 못했지. 맞아요. 좀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면 바로. 꼭 찍으러 갈게요. 그 이게 언제 괜찮아질까 전 정말 궁금해요. 그니까요. 와 제발 12월쯤에 괜찮아진다는 썰이 있어요. 진짜요? 몰라요. 12월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무속이님이 그랬다던데. 몰라. 지아리님. 주워들었어요. 예쁘게 예쁘게 말하셔야죠. 이름 예쁘신데. 내가 뭐라 했어요? 진심 뻥뻥 웃겨요 하는데 너무 귀엽긴 한데. 원래 그런 비속어가 나오는 감탄사는 진심이 아 그래요? 거예요. 진심이에요? 네. 귀엽네요. 근데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탐탐탐은 숙소에서 가자요. 안 될걸요? 네. 숙소를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버티는 게 답일 듯. 아 올해가 빨리 지나가고 아 올해는 이미 지났죠. 저 작년에 저 올해가 좀 괜찮아져서 맞아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아 빨리 진짜 콘서트를 전 하고 싶어요. 콘서트 맞아요. 뭔가 팬분들이 활동도 있는. 활동인데 콘서트를 저는 빨리 하고 싶달까? 진짜요. 전 정진솔 와이프님 감사합니다. 정진솔 와이프 언니 와이프가 되고 싶은가 봐. 왜지? 트와이스 선배님의 Really? Oh, really?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어? 7분. 대박. 오늘 시간 좀 빨리 간다. 너무 너무 빨리 간대. 언니 오늘 뭐 저랑 달주파한 거 괜찮았어요? 아주 좋은데 저번에 그래요? 저 제가 DJ일 때는 현진이가 말이 워낙 없으니까 아 그래요? 저 약간 옆에 사람의 텐션에 아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겠죠. 네. 옆에 사람 텐션에 솔직히 약간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현진이는 워낙 말이 말수가 없고 이러니까 네. 얘가 처음에는 말이 엄청나게 많다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약간 그 페이드 아웃 되듯이. 뭔지 알겠다. 현진이가 근데 저는 약간 많이, 그 많은... 페이드 인이란 말이에요. 제 텐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텐션이 약간 안 맞았지만 대박. 어... 오늘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또 한번 합시다. 그 아이즈원의 UMI. 어... 룬스 같은 콘서트를 해달라고. 룬스 너무 좋아요. 저도 룬스 같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게 그때 진짜 떨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떨어가지고 맞아. 그런 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어? 추님 때문에 금연 성공했어요. 오 그분 이분이신가요? 하루하나님? 어? 다른 분이에요? 추추왕. 어 추추왕.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와, 건강을 대박.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뭐 피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하수구에 버리면 다 바다로 가요. 금연하는 게 좋죠. 그쵸 좋죠. 주변 사람들도 위하고 건강도 위하고. 건강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한 십몇 년 전에 끊으셨는데 저희 아빠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제가 다섯 살쯤에 아빠가 베란다에 나가셔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근데 이제 뱃더리를 터시다가 제 턱에 불똥이 튀었던 거예요. 어머 조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일부러 아 지금이 기회다 해서 으응 했더니 엄마가 이제 끊게 했죠. 그래서 아빠도 반성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죠? 네. 아 그게 점이 되긴 했는데 그걸 뺐어요. 아 대박. 아빠 사랑해. 금연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좋은 예뻐. 거예요. 맞아. 저도 담배 안 필게요. 지아링님. 아 이분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시구나. 그분 댓글 엄청 잘 읽나 봐요. 아 잘 읽힌다.
지켜추. 어, 지구를 지켜추. 언니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망망 고마워. 이수현 에일리언. 와, 너무 좋죠. 목소리가 미쳤어요. 아, 맞아요. 저 그 비긴 어게인도 굉장히 많이 봐요. 클립 뜨는 거. 아, 맞아요. 저도 다 찾아봐요. 뭔가 감, 아,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힐링 되는 느낌. 힐링 돼요. 옛날 노래 부르시는 영상들 다 좋아해요. 맞아요. 그 폴킴님이랑 맨날 같이 하잖아요. 정승환님이랑.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포로게인도 있고. Someday. 태연 선배님의 1111. 아,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합니다. 지아링. 또 지아링님이었네? 아, 진짜 그거 아니, 엄청. 뭐라? 닉네임이 튀는 거야? 노린 게 아니야. 아, 앞에 프리미엄 붙어서 그런가? 다 붙으셨는데 아~ 이게 그 약간 그 아 지아링 나도 봤어 방금. 어 이게 그냥 보인다 그치? 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방금 보인다. 립클립스님 비긴 어게인 재밌지? 네. 아 맞아 진짜 재밌어. 약간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래방 가시면 주로 어떤 노래 부르세요? 노래방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학생 때는 맞아요 노래방. 전 발라드파 진짜 발라드파. 저도 그냥 아이유 선배님 노래 부르거나 팝송 부르거나 막 이런 느낌? 맞아요 발라드파. 근데 요즘에 노래방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요. 추르디님 지우야 사랑해. 아 지아링님 계속 보이. 한 번 머리파이가 계속 보이네. 와 아, 대박. 닉네임으로 다 바꾸시겠다 이제 앞으로. 다. 아 진짜 부럽네. 개복추님. 개복추님 부러워요? 개복추님, 개복추님. 제발 자러 가라고 말해줘. 벌써 주무세요? 자러 가. 근데 벌써 주무시는 게 아, 너무 해, 좋은 아니면 게. 아니면 해외 팬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 어. 김지우이 보디가드님 사랑합니다. 룬스했던 공연장 폐쇄됐대요. 네? 제가 살게요. 저희와의 추억이. 왜 폐쇄했지? 거기 너무 좋은데. 슬프다 그런 거. 약간 리얼하게 들리고. 리바이 하얀 없이 리바이를 불러달라고. 연습실에서 노래방인 척. 아 연습실에서 노래 자주 하죠. 맞아요 그 에코 들어간 마이크로. 오늘 착장 뭐예요? 언니는 쥐색 아 차콜 색깔 가디건에 예쁘게 목폴라를 입고 긴 검은색 바지를 입고 저는 연핑크 맨투맨에 웬일로 핑크 입었지. 나 원래 오늘 남색 트레이닝 세트 입으려는데 오늘 회색 추리닝.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스케줄 끝나고라서.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약간 흑과 백이네. 흑과 핑크. 핑크. 어 스테이. 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저는 H.E.R.님의 베스트 파트. 저는 좋아해요. 전 레럴비. 레럴비 무슨 노래야? 그 뭐지? 또 들어봐야지. 아 이브 언니가 한번 다른 노래 추천해 줬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 도입부가 너무 좋아. 진짜. 나나나의 전화해. 이렇게 검색해봐야지. Let her be. 네. Let her be. Let her be. 아 프리미엄 슈에용 이에용이 프리미엄 본인도 붙으셨는데 억울하대요. 어 진짜요? 다 읽히긴 해요. 지금 다 프리미엄 붙으신 분들이 왜 나는 안 되냐. 아니 아니 아니요. 이게 프리미엄이라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그게 눈에 그냥 들어왔어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독특한 질문 하시는 분들 원래 읽는데 오늘은 맞아요. 별로 독특한 그런 재밌으신 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야? Let her be. Let me in. 어딨냐. Let it be. Let 이거. it be.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오비 때 저희가 한 2-3분 뒤에는 꺼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달주파로 저는 찾아뵙게 됐고 진솔 언니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DJ가 DJ? DJ인가요? DJ가 된 게 너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뿌듯했던 날이고 오빛들이 다음에 어떤 또 사연으로 달주파로 다른 멤버들을 만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언니 오늘 어땠어요? 저도 아주 재밌었고 네. 시간이 아주 훅훅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저랑 하게 된다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오늘은 뭔가 준비를 딱 안 해서 노래를 네. 많이 못 불러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진짜 봄꽃도 카피해오고 저 약간 카피 진짜 공부하듯이 카피하거든요. 진짜 꼼꼼해요. 저 진짜 메모 완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카피 열심히 해서 봄꽃도 불러보고 네. 뭔가 노래 제가 노래 브이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달주파니까 소통도 하고 이러느라고 뭔가 노래도 조금 불러들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약간 작정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언니랑 하고 싶었던 곡을 서로 그러면 가져올게요. 하기 전에 곡 추천하는 거. 그러면 오빛이랑 오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뭔가 오빛들의 시간을 저희한테 빌려주셔서 고맙고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네. 그다음에 행복한 밤 되세요. 네. 언니 마지막 인사. 오빛들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아까 하기로 했어. 사랑한다고 하기로 했다고? 응. 아 맞다. 띠아모요. 띠아모. 띠아모요. 띠아모. 오빛 고마워요. 굿나잇. 이따 채팅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세요. 진짜. 채팅 들어올 사람 들어오세요. I love you. 안녕. 안녕.